일단은 250을 좀 먼저 좀 찍고요. 버닝 서버 250을 찍어주고요. 아 이거 말고요. 아니 별 누르는 게 의자 주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 있다. 아 의자 한번 앉아줘야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박수 됐고요. 2020년 6월 25일 버닝 서버가 열린 뒤로부터 2022년 8월 8일 45일 정도 걸렸고요. 최단 기간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벌써 18번째네. 제논도 248이라 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제 할지가 참 그렇겠군. 그 다음에 키네시스 250 사냥터는 약간 요즘에 정석 같은 느낌이죠.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팁! 키네시스 하시면은 필수라고 적혀져 있는 퀘스트들이 있어요. 안 하고 밖으로 나와도 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론은 숨겨진 동굴, 연구열차, 경류삼, 숨겨진 일리아드, 닭이 뛰노는 것, 동굴 윗길, 그림자2, 빛의 신전상. 이거는 옛날에 사냥했던 거라 요새는 다 바뀌어가지고 신규 오차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대충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겨진 동굴이 1065마리 정도, 연구열차가 909마리 정도. 6분 기준입니다. 안 적어놨는데 매소는 곱하기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간단하게 여기 가면은 한 8,500만 먹는다는, 여기 가면 한 8,000만 정도 먹는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적당히 적당히 하다 보니까 좀 마리수가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편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 세팅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보스 할 때는 로프를 안 쓰니까 이게 슈퍼 스탠스라는 스킬인데 그래서 이걸 G로 옮겨 썼죠. 대충 요런 느낌? 다음이 템 세팅. 템 세팅은 어떻게 했냐면은 현재 심볼은 750이고 주스탯이 16,000대. 원래 템을 끼면은 18,000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9%짜리 실블링에, 그 다음에 아핵 인트럭짜리 마이스터링, 매핵 인트럭, 올텟, 그래, 15%짜리 썼고요. 다음에 9%짜리 고이피, 그리고 64초 성배, 9%짜리 볼클베 4에 48, 2초 인트 25에 럭 70짜리, 오방구 35, 39. 데미지 9에 마력 6에 그 환기 6%, 5에 21짜리, 그리고 아행 매 14, 5에 40 주업짜리 쓰고 있고요. 다음에 5에 24 주업 12%, 그리고 악세서리 마력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8%, 6에 36 주업, 그리고 4에 24 주업 100%작이죠. 20일 올랐죠. 9%에 AD 마력 10에 인트 6, 그 다음에 9%에 인트 12, 요거는 70%죠. 65 주업에 9%에 마력 10 인트 6, 잠깐 6% 인트 12 올테도에 에디 2%죠. 6에 6% 주업, 그 다음에 숄더 18%, 요 두 개만 17성, 18%에 59 주업 9%, 엠블렘이 아주 밸런스하게 들어왔죠. 35, 39에 마마크의 마마인, 그 다음에 12% 79 주업 썼고요. 리튬아트 2%에 마력 17, 펩 마력 8, 마력 8, 마력 12. 그리고 사냥하려고 이제 획득 경험치하고 데미지를 크댐 찍었고요. 보스 할 때는 요게 바뀌겠죠. 젠팩업 같은 경우는 이제 5차 이제 사이킥 분리만 마스터를 찍었고요. 보스에서는 별로 쓰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쓰기도 좀 그렇고. 저는 3중 6호. 얼티메이트 메테리얼, 얼티메이트 BPL, 그리고 사이킥 그립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15, 15, 15를 하는 게 제일 저렴하긴 한데 이 코어 칸을 다른 걸 좀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슬롯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초반에 좀 이점을 이용하고 싶어서 좀 빨리 넣고 싶어가지고
다음에 나머지는 나온 거대로 올려줬어요.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전체 직업 대비 원킬 컷이 낮아요. 저 잡은 고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이 있죠. 자체 스탠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스 올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100%고. 슈퍼 스탠스가 있어가지고 수가 이제 때리면 보통 날아가는데 이제 안 날아가게 막을 수 있고요. 무적기 있고요. 바인드 있고요. 공반을 걸었을 때 해제시키는 스킬이 있고요. 매우 조잡한 보스 단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10초에 하나씩 써야 되는 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20초에 하나씩 써야 되는 거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맞추면서 최종 데미지 올라가는 거 30초에 하나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20초. 이거. 게이지 차고 조금씩 달게 해주는 거 210초. 요거 90초. 요거 이게 120초. 아우, 요것만 해도 쓸게 많죠, 그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스킬들이,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보스가 움직이면은 게이지 안 차는 거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공격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기동력. 점프가 느리다는 거죠. 간단하게 느낌이 점프. 뭔가 느리죠. 도적이나 전사도 이렇게 안 느린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느려요, 가는 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 단독 직업이라 공룡 5차 스킬이 없습니다. 마법사 스킬은 있는데 전용 스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버로드 마나가 HP가 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스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어빌리티. 일반적으로 보공 아니면 공속을 씁니다. 저는 이제 매핵을 썼죠. 아, 본캐로 키우라면 키우는 거야.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다음. 사냥적인 부분 좋은 편. 나름 상위권 정도에는 속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스적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많이 금. 아, 이것도 써줘야 되고. 아, 10초 지났는데 또 이거 써줘. 20초 지났는데 그럼 정신이 없을 수 있지. 아, 아래는 무슨 뜻이냐. 그렇지 그렇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네시스 256성 후기였습니다.